안녕하십니까. 레인지 프로그램을 이용한 북한 2013 교육과정 개정 전후 고급 중학교 영어 교과서 코퍼스 비교 분석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저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서론입니다. 북한의 교육 상황을 알고 남북의 교육적 차이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분단 국가를 살면서 통일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 우리 교육계의 임무라고들 합니다. 또 북한이 폐쇄적인 사회이지만 북한의 교육을 간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의 교과서를 분석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교육과정 개정이 잦은 편이지만 북한에서는 거의 드물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개편한 2013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 집필된 최신의 교과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보는 것이 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북한이 세계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따르면 김정은 정권에 이르러 영어 교육 정책이 바뀌고 영어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북한 영어 교과서에 대한 연구들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영어 교과서들에 대한 연구는 교과서 외형, 주제, 문화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영어 교과서들을 코퍼스를 구축하여 코퍼스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본 연구는 코퍼스를 기반한 위의 연구들의 후속 연구로서 최신에 입수된 북한의 새 영어 교과서들을 코퍼스를 구축하여 객관적인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연구 목적은 개정 전후 북한 영어 교과서의 수준과 어휘 분포 양상의 차이는 어떠한지, 개정 후 일반 중과 북한의 제일 중의 영어 교과서의 수준과 어휘 분포 양상의 차이는 어떠한지, 또 개정 후 북한 교과서와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의 수준과 어휘 분포 양상의 차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론적 배경입니다. 먼저 북한의 학제는 우리나라 학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633제인데 북한은 소학교 5년, 초급중 3년, 고급중 3년 해서 이제 중등학교에 올라갈 때 우리나라와 1년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소학교를 우리나라 초등에 대입한다고 보고, 초급중이 우리나라 중학교에, 고급중이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중학교, 초급중을 갈 때부터 일반중을 가는 학생과 제1중을 가는 학생이 나뉘어집니다. 네, 그래서 북한은 교육제도가 이렇게 일반 교육과 엘리트 교육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초급중에 중학교에 해당하는 초급중에 갈 때부터 일반중과 제1중학교로 나뉘고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어린 시절부터 과학과 수학 성적이 뛰어난 수재를 선발해서 제1중학교에 보내서 나중에 대학에서 핵, 로켓 관련 학과, 국방대학, 물리대학 등에 보냅니다. 그래서 선행연구를 보면은 제1중학교와 일반중학교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특수중학교라든지 특목고등학교라든지 있지만은 교과서가 차이 나지 않는데, 북한에서는 아예 교재 자체가 다르고 교과목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1중학교에서는 자연과학, 컴퓨터, 외국어 과목에서 수준 높은 교재를 사용하고 과학 분야와 외국어 교육을 강조하며 학교 시설, 교육 기자재가 우수하고 또 교원의 자질도 우수하며, 또 과학 수재들한테 원래 고급 중학교까지 마치고 나면 군복무를 가야 되는데, 군복무를 마치고 바로 대학을 갈수 있는, 이것을 직통생이라고 하는데요. 직통생의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제일 중에서 높은 대학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행연구 분석을 보겠습니다. 북한 교과서 연구는 아무래도 2013 교육 과정 개정 이후의 연구들이 많은데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에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개인이 구입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고, 반드시 통일부의 북한 자료센터에서 우리가 열람을 할수 있는데요. 북한 자료센터에 가보면은 이 개정 전에 교과서들은 굉장히 많은데 개정 후에 교과서들은 조금밖에 없습니다. 아직 입수가 서서히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연구도 이전의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 외형을 본 연구들은 이제 이전에
해당하는 교과서들은 편집 상태나 종이 인쇄 상태가 매우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 그리고 내용을 봤을 때2013 이전의 교과서들은 영어 교육이 문법 중심이고 영국식 영어가 대부분이며 정치 사상 내용을 강조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비난하고 가난하고 인종차별을 하는 서양 문화를 제시하고 있는 읽기 지문을 쓰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 이전의 옛날 교과서와 남북한 영어 교과서의 수준을 비교한 사내 연구에서는 북한 6학년, 그러니까 이 6학년이라는 것은 2013 교육과정 이전에는 고등중학교라고 해서 고등중학교 1, 2, 3, 4, 5, 6학년으로 나뉘고요. 개정, 2013 개정 이후에는 초급중 3학년, 고급중 3학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하는 요 북한 6학년은 바로 고3에 해당하는 고급중 3학년에 해당하는 교과서인데 이것이 남한의 고1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코파스를 분석한 연구 결과들은 이제 2013 이전의 교과서들을 코파스로 구축해서 96년도 전후를 비교해 봤더니 96년 이후에 정치와 이념어휘가 높게 나왔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남북한 영어 교과서를 공시적으로 분석했더니 어휘 출연형 어휘 유형이 남한의 교과서가 약두 배가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북한의 제일 중 일반 중 우리나라 교과서 세 개를 비교했더니 북한 제일 중학교의 생물 지리 지구과학 내용어와 이념 어휘가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가히 북한이 2013 교육 개혁이라고 부를 정도로 2013 교육과정 개정 이후에 나온 교과서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그 초급중 1학년 영어 교과서의 외형과 구성 체계를 분석한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그 이후를 분석한 연구 결과 중에는 이제 북한 자료센터에 입수된 영어 교과서가 몇개 없기 때문에 그몇개 없는 그 교과서와 그것에 대응하는 2013 개정 이전, 그 학년이 대응하는 그 개정 이전에 그 교과서 구성 체제를 비교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먼저 외형의 변화는 이전에는 흑백이었다면 이후에는 컬러였고 그 이전에는 영어 교과서 표지에 학생들이 얘기하는 그림이라든가 단순한 그림이었다면은 이후에는 전자기기라든가 로켓이 등장하는 책 표지가 있었고 그2013 이전의 교과서들에게는 그책 표지에 영어 표기가 없었는데 이후에는 책 제목에 영어 표기가 있었다. Senior Middle School English 이런 식으로 영어 표기가 있어서 전문적인 영어 교과서의 느낌을 준다는 영어 선행 연구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교과서들 북한의 교과서들의 모든 교과서에는 이제 머리말이 나옵니다. 네, 머리말을 2013 개정 전과 개정 후에 머리말을 비교함으로써 집필 방향이 변화되었다고 선행연구에서 말했는데요. 일단 뭐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 대원수님께서는 이거는 지금 똑같이 시작하는데 드디어 개정 후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이라는 그 문구가 나오면서 최초로 등장하면서 김정은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고 하였고요. 이제 개정 전에는 특히나 말하기에 대한 언급은 그 어떤 교과서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 후에 영어로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네 가지 기능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숙련할 수 있도록 이네 가지 기능을 지금 얘기하면서 그 개정 후에는 언어 사기능을 종합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 전에는 보면은 뭐 읽기, 문법 규칙, 단어와 표현 또 문법, 어휘, 문형, 문장, 쓰기, 연습 문제를 뭐 하야 한다 하고서 이렇게 개정 전 머리말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두 이제 사라지고 언어 네 기능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또그이 표에 나온 것 외에도 개정 전 영어 교과서의 머리말들을 보면은 교과서의 지문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주로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몸소 들려주신 이야기. 김정일 원수님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과 어린 시절 이야기, 사회주의 사상 체계에 관한 문의의 소설, 이렇게 지문이 나와 있다고 머리말을 제시하였는데 개정 후에는 그런 이념적 내용이 싹 사라지고 일상생활 및 과학기술과 흥미있는 과학 이야기,
상식 자료들로 읽기 본문을 구성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념적 내용이 줄고 과학과 내용 통합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집필 방향이 변화하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제1중학교 머리말인데요. 제1중학교 개정 후에는 지금 영어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글쓰기도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반 중학교랑 다른데요. 일반 중학교 머리말에는 이런 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1중학교는 영어로 말하고 발표하고 자유롭게 글쓰기를 하도록 일반 중학교보다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을 목표하고 있다는 집필 방향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개정 후 교과서에서는 참고 도서가 개정 전 교과서에서는 없었는데 지금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는 명시하지 않았던 참고 도서 목록이 명시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참고 도서 목록은 여기 표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북한 교과서들의 뭐 구성 체제나 그런 지문들을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참고도서 목록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대부분 영국 교재예요. 캠브리지 출판사라든지 하는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프레스 같이 이렇게 대부분이 영국 교재이고요. 지금 보면은 5-minute activities for young learners, interchange, grammar in use 이렇게 문법뿐만 아니라 언어 사기능을 골고루 통합을 하는 활동들을로 하여금 참고도서가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왜 이전에는 참고도서가 전혀 명시되지 않다가 이제 참고도서를 맨 끝에다가 교과서 맨 뒤에다가 명시를 해놨을까 생각해 봤는데 아마 국제사회 저작권 개념을 신경 쓰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네, 또그 구성체제를 이제 구성을 알아본 선행연구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그 코퍼스를 이용해서 워드 스미스를 이용해서 개정 전후 교과서를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선행 연구는 지금 2013 이후에 나온 교과서가 북한 자료센터에 몇권안 되기 때문에 그몇권안 되는 것을 코퍼스를 구축해서 그것과 대응되는 학교급의 개정 전 교과서와 이제 코퍼스를 비교한 것인데요. 공통적으로 개정 후에 어휘 유형과 어휘 다양성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념 어휘가 모두 삭제되었고, 문법 영어, 언어 기능과 활동 관련 어휘가 증가하면서, 교과서의 영어 활동 지시문이 길고 복잡해지면서 마치 원어민의 그것과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 이전에는 문법과 철저하게 문법과 독해만이 나와 있었다면은 이후에는 언어 사기능을 골고루 통합한 활동 중심의 활동들이 많이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문법은 중시하고 있고 또 개정 이전에는 굉장히 교과서에 제시된 활동들이 랜덤하게 중구난방식으로 제시되어 있었다면은 개정 이후에는 굉장히 짜임새 있고 연관성 있고 계열성 있게 구성된 활동들,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으로 올라가는 그런 배려한 활동들이 눈에 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딱 활동 어휘가 증가함으로써 의사소통 기능을 중시하는 개정 이후에 교과서의 성향을 알수 있었고요. 또 주체 연어를 모두 삭제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주체는 이제 북한의 주체 사상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주체 사상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로서 그 주체 라고 개정 전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북한에서는 북한식 연도 표기법으로 주체력을 사용하는데 김일성의 출생 연도인 1912년을 주체 1년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 주체 1년이 1912년인 셈이고요.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출발물과 문서와 우표 등에서 모든 연도 표기를 할 때에는 주체 연호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체 31 하고서 1942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개정 전 교과서에는 연도가 나올 때는 무조건 앞에 주체가 딸려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주체라는 이 단어가 많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정 전에 Here is Mountain Baekdu, the great leader Marshal Kim Jong-il was born on February 16th, 주체 31.
가로하고 1942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 연두포기의 주체가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야 한꼭 주체를 써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체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었는데, 주체가 모두 안 나오고 이후에는 그냥 연두포기할 때는 in 1942 이렇게 교과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체 언어가 모두 삭제된 것을 보아서 폐쇄성을 버리고 세계화 시대에 가까워지려는 김정은 정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선행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선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북한 영어 교과서의 수준이 어떠한지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에 비교해서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과 후에 영어 교과서의 수준과 어휘 분포 양상의 차이, 개정 후에 일반 중학교와 제1중학교 수준과 어휘 분포 양상 차이, 그리고 개정 후 북한과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의 수준과 어휘 분포 양상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대상 코퍼스는 2013 개정 이후에 나온 영어 교과서들, 그래서 2015년, 2014년 이렇게 출판된 영어 교과서들이고요. 지금 고급 중 3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소학교와 초급 중, 지금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 초급 중 교과서들도 분석을 하고 싶었는데, 그 북한 자료센터에 소학교 영어 교과서들은 아예 입수가 되지 않았고, 초급 중학교 영어 교과서들은 이렇게 띄엄띄엄 입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두, 제일 중, 일반 중 모두 확보된 것이, 고급 중 2, 3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고2, 고3에 해당하는. 네, 그래서 요네 권을 이제 코퍼스로 구축을 하고,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 그 학년군에 맞는 학교급에 맞는 영어 1, 영어 2와 비교 분석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네 권의 코퍼스는 유희연의 선행연구에서 구축된 코퍼스를 사용하였고요. 그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는 2017년도에 나온 김지영의 연구에서 제시된 수치를 사용하였습니다. 연구 도구는 네이션의 레인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레인지 프로그램은 그이 레인지에다가 그 단어군을 목록을 탑재해서 분석 대상 텍스트가, 분석 대상 교과서가 내가 탑재한 단어군 목록에 어느 만큼 그 속해 있는지를 파악해서 이 텍스트, 이 교과서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코퍼스 분석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레인지 프로그램에 탑재한 그 어휘 목록은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2015 영어과 교육과정 기본 어휘 목록과 일반 어휘 학술 어휘 목록을 사용하였는데요. 이2015 영어과 교육과정 기본 어휘 목록을 사용한 이유는 우리나라 영어 교사들과 연구자들에게 아직 생소한 북한 교과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입니다. 이2015 영어과 교육과정 기본 어휘 목록이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탑재해서 영어 교과서의 분포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기본 어휘 목록은 초등 권장어휘 800개, 중등 권장어휘 1800개, 진로심화 어휘 400개, 외래어 200개, 예외어휘. 예외어휘는 단어라든지 숫자라든지 129개, 뭐 킬로그램, 뭐 센티미터 이런 것입니다. 고유명사 12,298, 12,289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어떤 교과서가 더 어려운지를 알기 위해서는 일반 어휘, 학술 어휘 목록을 탑재해서 그 각각 일반 중, 제일 중, 남한 영어 교과서에서 사용된 어휘들이 일반 어휘, 학술 어휘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그 교과서가 일반적인 성격인지 아니면 좀더 어려운 학술적인 수준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콕스에드에 따르면 일반 텍스트는 일반 어휘 비율이 80에서 90% 차지하고 학술 어휘 비율이 2에서 4%를 차지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학술적인 텍스트를 보려면은 학술 어휘 비율이 10에서 13%를 차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웨스트의 일반 어휘는 그 일상생활의 기초 영어학습에서 유용한 어휘 목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콕스의 대학술 어휘는 주로 대학 전공에서 추출된 어휘들로 학술적인 면을 보완할 수 있는 목록들입니다. 그래서 학술어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려운 교과서로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먼저 2015 영어과 교육과정 기본 어휘 목록을 탑재하였을 때 교과서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하였습니다. 어휘 분포 양상을 보았을 때 개정 전, 개정 이렇게 초등 권장 어휘를 보면은 지금 82에서 네, 많이 감소하였고요. 지금 이것은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중등 권장 어휘도 지금 일반 중 고급 2에서 많이 굉장히 많은 수치로 늘었고요. 또 나머지는 이제 늘긴 늘었지만은 어쨌든 지금 일반 중 고급이가 가장 네,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후 차이가 일반 중 고급이가 가장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초등 권장어가 대체적으로 감소하고 그 여섯 건 모두 중등 권장 어휘가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수준이 더 높아졌다는 소리인데 그 일반 중 고급 이해 수준이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소리가 되겠죠. 진로 심화 어휘도 네, 이런 비율로 감소하였습니다. 외래어가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도 많이 늘었고요. 여기도 늘었습니다. 지금 일반 중학교에서 좀 많은 외래어가 많이 늘은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외어의 고유명사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어휘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어휘는 그 뒤에도 썼지만은 북한의 뭐 지명이라든가 북한 사람 이름이라든가 또 북한 교과서에서 특징으로 나타나는 문법 용어 등. 그래서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는 문법 설명이나 문법 용어를 할때뭐 명사, 대명사, 형용사 이렇게 한글로 쓰는데 그 북한 영어 교과서들은 특히 개정 후 제1 중 교과서들에서 문법 용어가 문법 설명을 모두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jective, 뭐 pronoun, 뭐 infinitive 이런 식으로 그 아예 문법 용어들을 영어로 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목록에 해당되는 어휘를 검색해 봤을 때 그런 어휘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김지영과 정책원의 선행 연구에서 그 우리나라로 이제 온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나라에 있는 외래어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김지영의 선행 연구에서는 지금 여기 이렇게 표가 비포함된 외래어 목록이 그 김지영의 선행 연구에서 개정 전2013 개정 전 북한 중학교 1, 2, 3, 4, 5, 6학년 즉 이거는 지금 개정 후 초급 중 고급 중이겠죠. 그래서 이 여섯 권을 코퍼스를 구축해서 2015 영어과 교육과정 기본 어휘의 외래어에서 지금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외래어 목록을 이렇게 많이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많이 교과서에서 한 번도 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탈북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영어 수업을 힘들어하고 일상생활을 힘들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선행 연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포함된 외래어 목록은 그 개정 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외래어들인데 이것이 이제 개정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나를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네.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칠해진 것이 개정 후, 2013 개정 후, 일반 중, 고급 2, 3에서 나타난 외래어들입니다.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가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같은 경우는, 고2 교과서에서 71회, 고3 교과서에서 16회, 합쳐서 87회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도 한 번도 안 나타났던 단어인데 5회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개정 후 교과서의 외래어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또 그렇다면 제1 중에서는 또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를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제일 핑크색으로 색칠한 것이 개정 후 제1 중 고급 2, 3. 그리고 여기가 파란색이 일반 중 고급 2, 3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제1중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중학교보다 제일 중학교가 외래어가 더 많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또 차이가 나는 것이 지금 음식 이름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일반 중학교에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초콜릿, 햄버거, 파이, 피자, 샌드위치. 이런 것들을 나타납니다. 또 초콜릿 같은 경우는 제일 중학교에서 52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 이름에서 아무래도 제일 중학교와 일반 중학교의 그 생활 수준의 차이를 볼수 있지 않는가 또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거는 보라색은 공통으로 제일 중학과 일반 중학교 개정 후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라색으로 했고요. 파란색이 이제 일반 중이고 핑크색이 제일 중인데 한눈에 보아도 파란색이 몇개 없습니다. 그래서 핑크색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개정 후 교과서에는 외래어가 제일 중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선행 연구에서 유희연의 선행 연구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미 2013 개정 이전에 제1중학교에서는 컴퓨터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다. 그런데 일반 중학교에서는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1중이 이제 그 컴퓨터가 많이 나왔는데 개정 이후에서는 이제서야 일반 중학교에서 컴퓨터가 87회나 등장하면서 많이 등장하고 있고, 제일 중학교에서는 컴퓨터가 등장하긴 하지만, 일반 중학교에도 많이 등장하지 않고, 그것보다는 뭐, 더 어려운 용어들이 나타난다. 이것이 이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2013 이전에는 일반 중학교 학생들이 컴퓨터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정 전후를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개정 후 교과서들 중에서 일반 중학교와 제1중학교의 어휘 분포 양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중학교와 제1중학교의 차이를 보니까요. 초등 권장 어휘는 비슷하고요. 중등 권장 어휘도 네, 비슷합니다. 네, 여기가 제일 높고요. 진로심화 네, 외래어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외어의 고유명사. 그래서 뭐 외래어, 뭐 예외어의 다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어휘가 이렇게 나와서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어휘는 무엇이 있을까 하고 보았더니 네,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어휘는 그다 4에서 5% 비율이 나옴으로써 그 선행연구 신동강의 2015 영어과 교육과정 기본 어휘에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어휘는 10% 이내여야 한다는 그 비율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있나 봤더니 이렇게 adjective, adverb, infinitive, passive, participle, pronouns 이렇게 그 문법 용어가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문법 설명과 문법 용어까지도 모두 영어로 하는 북한 교과서의 특징. 특히 제1중학교 같은 경우는 문법 설명을 한글로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1중학교는 모두 100% 영어로 그 단원마다 1단원, 2단원 단원마다 문법 설명을 꽤 자세하게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어휘가 우리나라 교과서의 차이가 이렇게 나왔고요. 또 일성, 정일, 정은, 마샬, 주체, DPRK 등의 이념 어휘. 이제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어휘로 나왔고요. 저고리, 신선로, 씨름, 고구려, 고추장 등등 한국의 전통 문화와 음식과 관련된 고유 명사, 그 왕명성, 마식령, 남포, 강계, 장자산, 백두, 뭐 그다음에 학철 이렇게 북한의 지명, 위성, 사람, 이름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또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어휘가 영국식 영어인 rubbish, rucksack, dustbin, letterbox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럼 개정 후 교과서들과 우리나라 교과서들의 어휘 분포, 2015 영어과 교육과정 기본 어휘 분포 양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일반 중, 제일 중, 우리나라 고2, 일반 중, 제일 중, 우리나라 고3인데요. 초등 권장 어휘가 비슷합니다. 모두 70%에서 80%로 비슷합니다. 중등 권장 어휘도 거의 비슷한 가운데 우리나라 고3이 지금 가장 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래어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어휘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6가지 어휘군에 포함된 비율이 95%가 모두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학교 모두 6가지 어휘군에 포함된 비율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모두 2015 영어과 교육과정 기본 어휘 목록의 어휘 반영률이 비슷합니다. 즉, 세 교과서 모두 그렇게 다르지 않다, 괴리감이 없다는, 비슷하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떤 교과서가 더 어려운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일반 어휘와 학술 어휘를 레인지에 탑재하여서 해당 교과서를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먼저 개정 전후부터 보겠습니다. 네, 개정 전을 보면은 1단계 일반 어휘가 이렇게 줄었고요. 여기도 소폭 줄었는데 지금 여기가 가장 큰 비율로 줄었고요. 2단계 일반 어휘는 이제 늘었네요. 2단계 일반 어휘가 조금 더 어려워진 어휘겠죠. 그래서 1단계 일반 어휘는 개정 전후 모두 80% 이상이고, 2단계 일반 어휘도 모두 공통적으로 개정 후에 증가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어휘 총 비율을 보면은 지금 감소를 하는 상태입니다. 고급 2학년이. 그런데 학술어휘가 여기가 가장 큰 상태로 지금 다른 데보다 여기 일반 중 고급 2학년이 가장 큰 수치로 학술어휘가 증가했어요. 근데 일반 어휘는 감소하고 학술어휘가 증가했다는 것은 이제 일반 중학교 고급 2가 개정 전후의 수준 차이를 많이 급격하게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거는 개정 전 제1중학교는 개정 전후 일정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술어휘도 모두 개정 후에 비율이 상승했고, 그 수치상으로는 제1중의 고급 3, 우리나라 고3에 해당하죠. 이것이 가장 높습니다. 그 콕스에 대해 따르면 일반 텍스트에서 학술어휘 비율이 2에서 4%는 나와야 된다고 했고, 그 모두 학술어의 비율이 2%에서 4%를 하기 때문에 일반 텍스트로 봐야 됩니다. 근데 4%는 넘지 않았기 때문에 학술적인 텍스트는 아닙니다. 그리고 수치상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장 학술적인 텍스트는 지금 수치가 가장 높은 개정 후 일반 제1 중 고급 3학년이 가장 어려운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4권 모두 학술어의 2%는 넘었고, 그런데 지금 여기만 개정 전 일반 중 고급 2학년, 여기만 지금 2%를 넘지 않았습니다. 즉, 이것은 일반적인 텍스트의 수준조차 되지 못했던 굉장히 수준이 낮은 교과서였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낮은 교과서에서 급격히 수준을 끌어올려서 수준의 차이가 높다. 하지만 제1중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정 전과 후가 아니라 개정 후에 일반 중학교, 제1중학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제1중학교가 조금 제1중학교가 더 어렵게 나오겠죠. 일반 어휘 보면요. 1단계 보면은 네, 다 모두 80% 이상 나왔고요. 2단계 일반 어휘가 네, 지금 여기 일반 중 고급성이 제일 높네요. 총 비율도 지금 네, 가장 높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 일반 어휘가 80에서 90%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텍스트는 일반 어휘 비율이 80에서 90%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학술어휘 보면요. 2에서 4%대가 학술어휘가 2에서 4% 나오기 때문에 모두 일반 텍스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중학교 고급 3학년이 상대적으로 가장 쉽고, 제일 중학교 고급 3학년이 상대적으로 가장 어려운 텍스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어휘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가 있나 6에서 9%가 나왔는데요. 뭐가 있나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성, 정일, 정은, 마셜, 주체 같은 이념 어휘, 고구려, 고추장, 백두 등의 북한 지념, 혁철, 이름, 안티주페니즈, 업투데이트 같은 하이픈으로 연결된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했던 우리나라 교과서와의 수준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개정 후 일반 중 제1중 그리고 우리나라 고2.
개정 후 일반 중 제일 중 우리나라 고3과 보면은요, 1단계 일반어에 보면은 이렇게 수치들이 나오고 비슷하게 8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 와중에서도 우리나라 고3이 가장 일반어휘가 낮고요. 2단계 보면은 네, 역시 비슷한 가운데 우리나라 고3 교과서가 일반어휘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모두 85% 이상 나왔네요. 일반어의 총비율이요. 그래서 지금 일반어의 총비율이 우리나라 고3이 낮고 고2 중에서도 보면은 우리나라 게 제일 낮네요. 그리고 학술어휘를 보면은 학술어휘도 지금 우리나라 고3이 제일 높고요. 고2 중에서만 따져도 우리나라 게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학술어휘도 고2, 고3 모두 우리나라가 가장 높고 6건 중에 우리나라 가삼이 가장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 교과서가 이게 가장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북한 교과서 4권 모두 2에서 3%대예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가 북한의 제일 중 영어 교과서가 보다 더 학술적인 수준 높은 텍스트임을 의미합니다. 지금 콕스헤드가 제시한 일반 텍스트에서는 2에서 4% 학술어휘가 나온다고 하였는데 지금 우리나라 고3은 4%도 넘었으니까 일반 텍스트를 더 능가하는 더 어려운 텍스트로 봐도 되겠고요. 또 2학년들 것 중에서도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이제 우리나라 고2가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가 또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레인지 프로그램 분석 결과 개정 후 북한 일반 중 제일 중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 모두 2015 영어과 교육과정 기본 어휘 목록의 어휘 반영률 양상은 비슷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북한 영어 교과서는 개정 전보다 개정 후에 더 수준이 높아졌고요. 개정 전 일반 중학교는 상대적으로 수준이 매우 낮았었습니다. 북한의 일반 중 영어 교과서가 개정 후 수준을 급격하게 끌어올려서 개정 전후의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 반면에 제일 중학교는 개정 전후에도 일정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개정 후 북한 일반 중 제일 중 영어 교과서 4권 모두 학술어의 비율이 4%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학술적인 텍스트보다는 일반 텍스트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제일 중 고급쌤이 가장 수준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가 북한의 제일 중 영어 교과서보다 더 학술적인 수준 높은 텍스트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제일 중학교에서는 굉장히 그 교재와 교과서의 수준이 어렵다는 그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 모든 교과서를 개정 후에 모든 교과서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일반 중 제일 중 고2, 고3 만의 네 권만을 코퍼스를 구축하여서 이네 권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고요. 북한 자료센터에 계속해서 소학교나 초급 중학교의 그 개정어 교과서들이 계속해서 지금 확보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코퍼스 기반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서 우리나라와 북한의 교육 동질성 회복을 위한 영어 교육 연구가 계속되고 또 탈북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영어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